네, 안녕하세요. 1인 프로젝트 근혜에서 다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인 프로젝트 그룹 근혜에서 작사, 작곡, 그리고 피아노를 맡고 있는 양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작곡을 했던 곡의 제목이 그네였습니다. 그네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이 좋아서 저희 예명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저희 앨범에 수록될 계획입니다. 네, 올 10월에 발매되었던 저의 첫 번째 싱글 앨범 말할까는 한 여자의 고백을 담담하게 담은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피아노와 첼로만으로 구성되었던 곡이었고요. 네, 보컬 최다솜 양의 감정선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곡이었습니다. 네, 싱글 앨범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니 앨범의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나왔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원래 본연의 저의 색깔과 그리고 여태까지 치료되지 않았던 장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기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정국씨와 태영씨께서 저의 노래를 추천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제 노래가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파트 2 팬으로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사를 쓰고 그 위에 멜로디를 만들고 피아노를 연주하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그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듣지 못할 수도 있을까?